선물과 낙달을 이어서 낙달인 발매곡인 네, 4월에 발매했습니다. 이어서 들려드렸고요. 오늘 되게 촬영을 많이 하시는데 그 미발매곡 이렇게 계속 해주실 거죠? 네,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발매하게 되면은 그때 마음껏 풀어주셔도 되니까 네, 미발매곡들은 조금만 아껴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아요. 자꾸 시간을 보고 있어요. 제가 생각보다 준비한 곡이 많은가 봐요. 그래서 자꾸 중간에 빼고 있는데 딜레이 되어도 괜찮으니 남은 곡 진행해 주세요. 아, 네네. 감사합니다. 다음 곡은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할게요. 네, 다음 곡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 가지고 왔고요. 몇 번 공연에서 부른 적이 있는데 이 곡 부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져가지고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곡을 한 번 더 부르고 싶었어요. 네, 공연장이 되게 조용하고도 뭔가 집중이 되게 잘 되는 느낌이 들어서 원래는 제가 공연 시작하고서 한 세네 곡 정도만 떨고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떨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 몇 번째 곡이지? 13번째 곡인데 네, 떨고 있어요. 네. 여러분들의 보내주시는 어떤 집중? 집중이 굉장한가 봅니다. 이 곡은 노영심 선배님의 곡이고요. 당신은 참이라는 곡입니다.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 되게 고맙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곡이어서 항상 아껴놓고 있는 곡이에요. 들려드릴게요. 잠시도 꿈이었는데 내게 조금만
당신은 참 내게는 참 좋은 사람 이처럼 날 언제나 날 바라본 빛나는 사람 향기로 날 깨우던 그 향기로 날 부르던 너답던 내게 날 지키던 내게 가지 마라 이 순간 욕심내지